북한이 남북 간 연방제 통일을 이룬 뒤 중립국을 창설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외교부가 공개한 1987년 12월에 작성된 기밀문서입니다.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소련을 통해 미국 측에 제안한 내용으로 중립국을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남북한이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중립국임을 선포하는 헌법을 채택한 뒤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병력을 각각 1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우리 측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핵기술을 보유하기 전이었던 만큼 전술핵에 대한 북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7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군의 미사일이 시리아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잇따라 폭발음이 들리고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I ordered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o launch precision strikes on targets associated with the chemical weapons capabilities. 미스캘큘레이션. This is a very different administration than the United States has had in the past. Today I hope I speak not only for our countries, but for all civilized nations. When I say to the North,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We will defend our common security. Our shared prosperity and our sacred liberty.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해결될 수 있다가 비핵화 의지의 방점이 찍힌 건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하는 거 보가면서 북한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강조한 건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은 한결같이 아무 조건 없는 비핵화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를 놓고 동상이몽이 드러난 건지 그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본게임을 앞둔 두 나라의 기싸움 차원으로 봐야 하는 건지
해석을 위한 기준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느냐입니다.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 여기에다 최근에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수록 좋다며 신속한 비핵화 논의를 강조합니다. 과거 협상에서 북한이 대가, 즉 경제적 보상만 쏙 빼먹고 비핵화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겁니다. 실제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합의가 틀어진 적이 있으니 이런 우려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의 발언을 과거의 단계적 상호 조치처럼 이해하면 오역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단계적 조치가 아니라 체제 보장을 위한 한미 대응 조치를 강조하려는 협상 전략 차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이행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과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좀 더 통 큰 결단을 촉구한. 북미 정상이 만나 통 큰 합의를 보더라도 이후 비핵화 실행 문제가 남게 됩니다. 동결부터 사찰, 검증, 폐기 같은 세부 단계를 거쳐야 하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도 제재나 긴장 완화, 경제협력, 평화협정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건 본 게임인 북미회담 의제를 겨냥한 일종의 삿바싸움일 가능성. 국진통일! 국진통일! 국진통일!